오늘은 뇌졸중 요청으로 뇌혈관 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약초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와 알츠하이머 관련 약초에 대해서는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환자나무목으로 집안의 환자를 업게 해준다는 마로줌대나무입니다. 마로줌대는 높은 산에서 주로 많이 자생하고 상기슭이나 바닷가에서도 서식합니다. 뼈를 강골로 만들어준다고 해서 접골목으로 통하기도 합니다. 이 나무는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해주어 피를 맑게 하는 효능이 매우 탁월합니다. 특히 망가진 모세혈관에 혈액이 잘 흐르도록 해서 인체 내 각 혈관이 막히거나 상처로 인해 어혈이 뭉치게 되었을 때 특효제로 쓰입니다. 마로줌대나무의 혈관 질환을 개선하는 성분은 이소케르시트린과 사포닌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는 뇌혈관 질환에 매우 좋은 작용을 해주고 뇌신경세포 보호작용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뇌손상 파괴와 장애를 막아 허혈성 뇌졸중과 진행성 뇌졸중, 구아나사 중풍의 예방 및 치료에 적용되기도 합니다. 보통 뇌졸중에는 뿌리와 열매는 말린 것을 사용합니다. 용량은 뿌리는 20g, 열매는 5g씩 물 1리터에 달이시면 되고 하루 식전에 2-3회씩 응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두통과 편두통을 잘 먹게 하는데 이때는 마로줌대와 금은화뿌리 10g을 황주로 달여서 먹기도 합니다. 마로줌대나무는 특별한 독성물질이 없어 별다른 부작용은 없으나 성질이 약간 따뜻해서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뇌종양과 뇌졸중 협심증의 특효제로 쓰이는 천궁입니다. 천궁은 뇌질환 한약재에 빠지지 않고 사용될 정도이며 그 쓰임새가 다양합니다. 서식 장소는 높은 산 산골짜기의 계곡과 주변에서 찾을 수가 있고 하얀 꽃을 피우게 됩니다. 천궁은 약리작용에는 항염증과 출혈제거, 편두통과 악성빈혈, 혈액보충 등의 다양한 약리작용이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뇌조직 출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내용이 밝혀져 있습니다. 천궁 추출물을 흰쥐에 투여하면 뇌출혈 주변부에서 염증과 침윤 악성 종양 따위가 번지는 것을 유의하게 감소가 되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양성 미세하고 세포수의 억제를 통해 뇌출혈과 염증 반응을 억제시켰다는 내용을 추가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궁은 혈관 및 혈행 촉진 효능으로 인해 뇌졸중과 뇌동맥, 뇌경색 등의 유의한 약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천궁은 홍화와 궁합이 제일 좋고 말린 약재는 각 7에서 10g 정도를 물 1리터를 붓고 달여서 복용하면 됩니다. 또는 환제와 산제를 만들어서 먹기도 하며 임상에서 협심증에 대해 매우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천궁도 마로줌대와 같이 따뜻한 성질이 있어 열이 많은 사람은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고 황령과 배합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고서에는 장기간 복용하면 원기를 손상시킬 수가 있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1회 복용만으로도 뇌졸중이 절대 오지 아니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머위입니다. 머위는 시골 빈집터나 그늘진 초지와 습지대에서 주로 자생하고 우리나라 전역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미는 맵고 쓰고 서늘하며 차가운 편에 속해 있습니다. 머위에는 시금치와 브로콜리 등에서 많이 찾을 수가 있는 캠페롤이라는 식물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뇌에 대한 산화적 손상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여러 약리학 실험을 통해 뇌기능 보호작용 및 기억력 증강 활성을 갖는 뇌기능 개선을 위한 소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실험 중에는 혈내장벽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억력을 증가시켜 신호전달 기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검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약회사에서 특허가 등록되어 있으며 노년층 외에도 광범위한 계층까지 뇌기능 향상과 치료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충남대학교에서는 뇌신경세포 보호작용이 뛰어나서 파킨슨병과 루게릭병, 허혈성 뇌졸중과 같은 뇌질환 치료에 유용함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약재로는 뿌리를 건조시켜 20에서 30g 정도를 물 1리터를 붓고 물이 절반 정도 줄어들게 달여서 하루에 두세 번씩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통을 예방하거나 그치게 하는데 매우 탁월하며 혈관을 넓히는 작용을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 편두통 경감에 매우 효과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머위에는 피롤리지딜라는 자연 독소 물질이 미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과다 복용할 경우에 간독성을 유발하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몸이 냉한 사람과 만성기관지 질환자는 잘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